시작해줘. 제발, 멍청이. 느릿느릿하지 마. 자, 복숭아나무 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미리 체크할 거예요. 이 복숭아나무가 도대체 뭔지 확인하러 갈 거예요. 이 작품은 그러네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요것 자체가 이 시의 주제다라고 확인해도 됩니다. 이 작품에서 복숭아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고 접하는 타자를 비유한 것으로, 그러면 또 밑에다 써야지. 복숭아나무. 아,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자.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 형성 과정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뭐야, 쟤 별론데,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속에 대상과의 조화를 이루고 교감하게 됩니다. 선입견 때문에 아 되게 쟤 별론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교감하게 되더라.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대상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선입견을 버리세요. 이거지. 이처럼 이 작품은 문학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라는 것들. 위에 주제라고 써놨는데 진짜 그 주제가 밑에 주제의식에 나오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처음에는 복숭아나무가 흰 꽃과 분홍 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었대. 흰 꽃과 분홍 꽃만 있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지. 하지만 그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그의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왜냐?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복숭아나무의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태도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보니 아,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은 타자를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려는 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자신의 관점으로만 파악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모.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게 주제라는 거네, 주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 요게 주제가 될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 학기 시작해서 딱 보고서 어우 쟤 되게 불량하게 생겼어, 너무 날티나게 생겼다, 쟤왜 이래, 성격 이상 까칠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겪어는 봐야지. 이렇게 글의 종류는요, 형태상 자유시고요, 내용을 풀어줍니다. 서정시지. 나 옛날에 그랬어요. 고백을 하고 그게 잘못이었구나 성찰하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타인을. 복숭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제재는 복숭아나무고요. 이 복숭아나무는 뭐라 그랬지? 타인이라고 했죠.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 하지만 보람을 주기도 하지. 특징,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의인법 쓰여 있다고요.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 도치를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and 더하기
도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변화주기에 들어가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야지. 도치를 통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것 찾으러 가야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전체 2연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지. 하지만 나중엔 진정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으나 이해와 공감을 하고요.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 갑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1에서부터 6, 7, 8, 9, 10, 11, 12 되어 있는데 1, 2, 3, 4, 5, 6이라고 해서 네, 요렇게 끊어 놓을 거예요. 요렇게 끊어 놓을 겁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이제 또 살펴볼게요. 왼쪽 건또 다시 볼 거니까. 10페이지 보고 계시죠? 너무도 여린 겹의 마음을 지닌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처음에는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생각했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지녔다. 대상은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일종의 선입견이지. 얘가 바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여러 겹의 마음, 복잡한 내면. 선입견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유 없이 이것도 역시 선입견에 해당되는 거지.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선입견에 의해서.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선입견 편견. 어? 쟤는 지 혼자만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누거나 배려해주는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멀리 멀리 거리감이 드러나고 있죠? 자, 몇개또 쓰자라고 하면은 왠지면은 선입견이고 특별하게 어떻게 이유 없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요게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 미리 그럼 체크하러 갈까요? 밑으로 가서 그 나무. 그 나무, 그 여러 겹.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마지막에 있죠? 그 복숭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머, 그라고 하는 관형사를 사용하여서 대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아, 관형사다. 관형사라는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무슨 의도가 있느냐? 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대상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그 없어도 되는 말인데. 됐고, 밑에 살펴보시면 그 중심 대상에 초점을 모으는 기능을 해줍니다.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멀리서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화살표 표시해야 돼요. 선입견이 있어서 그때는 멀리 멀리. 그러면 선입견이 사라지면 가까워지겠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런데 앞에 요 정도의 말 하나 넣어봅시다. 그런데 혹은 그러던 어느 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사실은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는 걸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어머, 또 체크할까요? 뭐라고? 수천의 빛깔. 수천의 빛깔은 언제 알았어?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로 멀리로만 해서 멀리서라고 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면 또 옆에다가 체크해서 써야지. 요 줄에서 요 줄로 넘어올 때 대상과의 거리감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과의 거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고니까 아직은 멀기는 하지만 원래보단 조금 가까이 갔더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천의 빛깔, 여러 겹의 마음, 대상의 본질,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제가 저런 애였소.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눈이 부시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 화자의 질적 성숙,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알았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깨달음의 단계에 조금 넘어갔지.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가졌어. 그래서 외로웠을 테이지만 왜 외로웠을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외로웠었을 테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외로운 줄 몰랐을 거예요. 왜? 나는 피우고 싶은, 바로 위에 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아서.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그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치, 누군가를 알아가는 건 금방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이라는 요한 줄만 가지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지.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 왜 얼굴이 심심해 있을까? 꽃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꽃잎이 다 떨어져서. 초록색 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어머, 나무 보고 얼굴이라고 했어? 의인밥.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복숭아나무 그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얘기지.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앞으로 요 표시는 무슨 표시? 도치 표시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어울립니다. 이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걔도 같이 봤을 거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시각적 심상이 많은데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라고 하면서 청각적 심상도 같이 사용해주고 있구나. 전체적으로는 시각적 심상이 많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읽으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바로 빈칸 채우기 있어서 옆에서 볼게요. 복숭아 나무에 대한 오해와 아, 쟤는 원래 그런 걸 거야. 편견.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왠지 쟤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멀리서 멀리서만 바라보며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죠? 뭐라고? 흰색과 분홍꽃이 아니라 사실은 수천의 빛깔이 있었어. 너무 외로웠겠다. 그치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복숭아 나무에 대해 너는 원래 그랬구나. 이해와 공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숭아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표현상의 특징 보러 갈게요. 현대시 시험범위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문제죠. 경어체 무슨 말이요? 존댓말이죠.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경어체와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생각을 차분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에 고백적 있었던 거지. 그 복숭아 나무, 그에다 동그라미, 그 나무, 그에다 동그라미, 그라는 지시요. 저는 관형사라고 썼지만, 중심 소재로 초점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중심 화제로 독자들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 나무, 사람이 마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처럼 의인법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조그만 심심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저녁이 오는 소리를, 문장 순서가 바뀌었네?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시상을 마무리하고 엔드 옆에다가 더하기 강조 기능도 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식구의 함축적인 의미. 복숭아 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만날 수 있는 대상타임. 그런데 이거 다른 그 교과서에서는 이게 나도 몰랐던 나의 내면 이렇게 표현한 해석한 것들도 있어요. 흰 꽃과 분홍 꽃은 피상적으로, 무슨 말이야? 피상적으로는 멀리서 겉으로만 드러난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선입견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 재표얼루다. 부정적인 모습. 수천의 빛깔이 사실은 있었어. 앞에다가 요 말을 써서 그냥 세트로 외워놓으세요. 사실은 수천의 빛깔. 사실은 그랬어. 여러 겹의 대상, 마음이 지닌 진정한 모습. 대상과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관계가 형성된 시간, 무엇이 오는 소리를 들렀었더라? 저녁이 오는 시간을 들었었었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저녁 써놓으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관해 대용한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는 여러 겹의 마음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편견. 하지만 사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색깔이 있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고 외로웠지만 외로웠을 거라고.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 나무. 그러면 아예 옆에다가 요말 써주면 훨씬 더 좋은데 쫑쫑쫑 끊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시간의 흐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에 주목하여 다음 아래의 활동을 해봅시다. 깨달음, 요게 주제지. 자연물에 빗대어 인생의 체험을 노래했다. 식구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아까부터 계속 나온 거니까, 어머, 두 페이지에 걸려서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어? 외워두세요. 라는 말이지. 밑으로 넘어갈게요. 화자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선입견으로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신의 삶의 적용은 패스. 옆에 오른쪽 갈게요. 저 이거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예요. 이렇게 옆에 볼게요. 안도연의 간격이라고 되었었는데 1번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 2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거고, 나무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필요한 거였구나를 깨닫는 거라고.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질척대면서 너무 붙어대니고 그러면 안 돼. 어느 정도 사람 살면서 거리가 있어야 돼. 시작해 볼게요.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피상적 관찰. 또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뭐라고? 깨달음 이전. 깨닫기 이전이었죠. 몰랐어요.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서로의 거리감 없이 친밀함만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았다. 숲은 나무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넓거나 좁은 간격, 이게 필요한 거지.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룬다라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셔서야 알았습니다. 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 숲은 나무와 나무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무와 나무가 최대한 떨어져 있어서 만들어진 거였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 그거를 숲, 나무를 개인이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러면 또 위에다가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나무와 나무에서의 이 나무는 개개인을 의미하는 거고, 숲은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위해선 개개인들의 간격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놓치기 쉽지만 요 산불은 시련과 위기라고도 되어 있어. 나쁘지 않아. 근데 이 말이 이 시에서는 더 중요하지. 뭐라고?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사람 사이에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요? 산불을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됐고 됐고. 아하, 요 부분 체크할까요? 나무를 인격화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을 대비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부각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써야 돼. 뭐라고? CF. 우리 방금 앞에서 본문으로 봤던 그 복숭아 나무에서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있어. 하지만 얘는 공간의 이동은 없어.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딱 나올 만하지. 가와 달리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음. 맞는 말이지.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음. 그러면 틀린 거지. 멀리서 숲을 보았을 때에는 지들끼리 붙어서, 아, 숲에 들어가 보고 나서는 간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2번입니다. 별표 두개 해놔도 나쁘지 않다. 자, 살펴보러 갈게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멀리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다가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 이와는 달리 간격이라는 시는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의 변화. 숲을 멀리서만 보았을 땐 빡빡하게 모여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인식했지만 산불이 휩쓸고 간 후에 숲을 보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룬다라는 것을 인식. 이렇게 해서 윗글 가 나의 공통점 차이점. 얘네들 물어보는 거니까 얘네들은 꼭 확인해 놔야 한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